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유나의 소리. 와, 여러분, 저 드디어 검은사막 M 모바일에서 민문양 각인서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사롭지 않은 각인서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각인서를 많이 주워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각인서는요, 제가 이 각인서는 솔직히 주로 라피 배드마운틴한테 감정을 해보면 대부분 유일이나 신화 등급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32개가 유일이 있고요, 나머지 2개 신화 나온 거는 지금 본캐한테 먹여놓은 상태고요. 그 와중에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가 이게 떴습니다. 근데 색깔부터 뭔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 이거 창고에 계속 넣어놓고 있고요. 지금 사냥 중인데, 제가 이 영롱한 이 소리의 감정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감정 받으면서 소리를 들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각인서가 태고 아니면은 시면 아니면은 이렇게 급으로 나오기도 한다는데, 제가 유일하게 고대 미감정 각인서로 받은 게 신화 아니면은 유일밖에 없어가지고요. 과연 저한테도 태고라고 하는 자줏빛 영롱한 감정사가 나올지 한번 저와 함께 감정을 받으러 한번 마을로 가보시죠. 일단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지금 하둠에서 사냥질을 하고 있습니다. 음소거를 잠깐 해놨는데요, 소리를 잠깐 키울게요. 여러분, 이제 마을로 가서요, 라피 배드 마운틴한테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를 한번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태고 미감정 문양 각인서가 나오기를 고대해 보도록 하죠. 마을로 가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들어왔고요. 저는 참고로 벨리아 마을 위주로 많이 갑니다. 일단 라피 배드 마운틴한테 달려갈게요. 그리고 라피 배드 마운틴한테 이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를 한번 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거 소리가 안 들어갔네요. 이거 어떡하지? 우와, 근데! 야, 씨. 저 이거 스샷 좀 찍어 놓을게요, 여러분. 와우, 저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와, 우와, 잠시만요. 다른 감정서 두 개 더 먹은 거 요거 있죠? 요거 한번 감정해볼게요. 아, 역시 유일 미각인 문양 각인서가 나왔습니다. 와,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요. 와, 잠시만요.
왜 소리가 안 나왔지? 제가 쨍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어우. 고대 미 감정 문양 각인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오, 이런 세상에. 이것도 화면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유물에다가 박아놓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저. 와. 드디어 받겠습니다. 와, 진짜 트럭도 엄청 올랐네요. 와, 윤호의 소리. 오늘은 고대 미 감정 문양 각인서를 먹은 감정을 받은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태고를 먹었을까요? 시면을 먹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다음 검은 사막 혹시 그 이야기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